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가 아시안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및 한인 가정의 달을 기념해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음악회와 미술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6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아시안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및 한인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음악회와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랜달 버겐 카운티 클럭, 마이클 사디노 버겐 카운티 셰리프 등 버겐 카운티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우성 한국문화원장, 한인유권자센터, 포트리안인회 등 한인사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아시안 문화가 버겐 카운티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It was so nice today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Month to have so much of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Bergen County Government today. I especially wanted to do it so that both the Korean community could show those of us who are not Korean what some of your culture is like, and also I wanted the other people who work here in the building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that maybe they hadn't seen before. So it was a wonderful day for everybody. Today was such a wonderful event, seeing the children and the performers with the musical ensemble that was playing. It's just a joy to watch the different cultures in Bergen County. The Korean community is very traditional and family-based. 버겐 카운티 정부는 이날 문화 행사에 앞서 전 출연진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이학권 하나임 교회의 담임 목사와 주성배 가든스테이트 오페라 단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혜선 한국 전통무용원 단원의 전통무용과 주성배 가든스테이트 오페라 단장의 바리톤 솔로 무대, 흑음 연주 등 다양한 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일체를 받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우리 한국 전통 문화가 공연을 되는 걸 보고 상당한 한편으로 자부심과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여러 카운티에서 그렇게 우리 저희 문화원과 같이 소개될 수 있는 길을 희망을 합니다. 버겐 카운티가 전국에서 제일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입니다. 여기 아시안 중에 한인이 선두니까 너무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괜히 된 거 아니죠? 정치 참여 중요합니다. 이 참여 때문에 됐다고 봅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아시안 문화 행사에서는 음악 공연 이외에도 버겐 카운티 청사 1층 로비에서 미술 전시회도 열려 한인 최민숙 씨와 존박 씨의 미술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미술 전시는 5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MK 뉴스 주혜진입니다.